삼재 들어왔어요. 삼재 들어와 있어서 망신도 좀 들어왔어요. 망신도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네. 아니 혹시 남편 말고 남편을 넣는데 남편의 자리는 있는데 다른 사람 안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네. 자, 언니 팔자가 보아에 조금 팔자가 좀 많아요. 네. 내가 있는 거는 이게 놔두고, 어? 또 다른 거에도 관심이 많고, 또 남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좀 생각이 4차원이야. 남들이랑 조금 틀려. 네. 정신 또라이는 아닌데 좀 4차원이라고 얘기가 나와. 거기 속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사이는 나쁘진 않아. 근데 바람 피는 거야 지금? 바람은 아니죠. 바람 피네. 만나는 거야 그럼? 네,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게 바람이 아닌 거야. 결혼했다며? 네. 근데 너무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3년 전이면 28인데 뭐가 일찍이야?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결혼했던 것 같아요. 성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남편이랑 사랑을 안 해갖고 내가 사랑을 원하려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하는 거야?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엔 이 사람이 되게 좋았는데 사진 줘봐봐요. 이게 지금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사랑이야? 네. 근데 남편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바람인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바람이 아닌데. 네. 사랑이야?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분도 혼자는 아니어로 보이는데. 네, 그 사람도 결혼했어요. 이분이요? 네. 애가 둘이야? 네. 지금. 혹시 네. 가져가요. 마음은 되게 착해. 네. 언니가 사랑에 대해서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은 맞아. 근데 올해 삼재 때문에 29부터 들어오면서 어떤 시기적으로도 돌아오면서 내가 사람들 밖으로 나돌라는 시기거든. 네. 거기 바람이야 나는. 내가 봤을 때. 근데 모르겠다. 바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할 말은 없다. 사랑이다 그래. 그래, 사랑에 존중해주면서 정복해. 근데 이 사람도 왜 근데 나는 언니를 보는데 왜 덩기덕궁떡궁이 자꾸 생각이 나지? 왜요? 혹시 이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결혼 생활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네. 내가 데리고 거기 찢어놓고 내가 데리고 살라고? 지금 두 집 살림 하려고? 네. 그래서 다른 곳 가서 그것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덩기덕궁떡궁 소리가 난다고. 네, 그래서 뭐 그쪽 뭐 찢어놓는 곳으로 2년 합의 곳으로 해놨어? 네, 이혼 곳으로 해놨어요. 뭔 곳? 이혼하게끔 그쪽이 갈라 그 와이프가 안 놔주고 하니까 거기 헤어지고 나한테 와달라고 이혼 곳으로 했다고? 네. 근데 내가 모르겠다. 왜 내가 본인 봤을 때 한 번이 아닌데? 네, 여러 번 했어요. 다른 곳
돈도 많다. 거기 헤어지게 하려고? 네. 진짜로? 네. 남편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썩 그렇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쪽이? 네. 빨리 갈라서고. 그거를 구슬 해주는 사람이 있어?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돈 준다면 다 해주던데요. 너가 돈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전보러 온 게 그 사람이 언제쯤 이혼할 수 있는지. 네. 내가 그 사람이랑 이혼해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네. 그럼 너도 이혼해. 그쪽 먼저 하면 하려고요.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라고 해서 미안해요.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너도 이혼해. 이혼하고 그 사람이 이혼하라고 차라리 그래. 네 거는 지키고 그 사람이 이혼하면은. 근데 그쪽 와이프가 안 놔준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슬 여러 번 했던 거였거든요. 구슬 여러 번 했는데도 안 이혼하면 이혼을 못해요. 그리고 이혼 구슬이 어딨어. 이게 미치지 않고 나서는 응? 야, 그럼 어느 무당이 돈 준다고 다 붙하냐? 다른 분은 해주던데요? 아니, 이거 유튜브 아니고 저거였으면은 미안한데 진짜 내가 욕했다. 응? 언니야, 정신 차려. 이게 남의 가정 한 가정 찢어놓고 나서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 못 가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지고 나서 언니가 내가 처녀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다. 근데 그쪽이 먼저 이혼하면 내가 이혼을 해가. 그러면 이 남편은 그쪽이 이혼 안 하면은 너한테는 막 버림도 받을 수 있고 모두 한 지압이야? 응? 근데 이걸 본인은 바람이라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랑이라고 보는 거야? 네. 대단하다. 이혼꽃은 없어. 나는 없다라고 보여. 네. 나는 없다라고 보이고, 미안한데 이거 점이라고 갖고 왔어. 어? 야, 아무리 돈이 많아서 무당한테, 무당이 그래 구슬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응? 내 유튜브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야. 응? 아무 돈이나 갖다 준다고 해갖고 구슬하는 그 사람, 그기도 문제지만, 응? 돈 주면 다 붙여주는 거 아니야. 네 마음 더 싸가지 없는 거야. 응? 아무리 우리가 구슬하고 점을 보고 살지만 얘야, 응? 군모대 환장한 무당도 아니고,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언니야? 다른 곳은 다 해줬던데, 왜. 에, 구탈라고 정보를 왔냐고. 아니요, 점도 봐주시고, 이혼 언제쯤. 이혼이 된다라고 내 입에서 나오면은, 그럼 구태주사에 해갖고 구탈라고? 네. 삼촌 있어? 1억 있어? 그렇게 되나요? 응. 내가 구태주려면 너 3천원짜리 3번 해. 1억 갖고 와. 그럼 이혼 시켜줄게. 응? 되게 다른 곳이랑 되게 다르네요. 틀려, 나. 야, 미친년도 아니고, 이게, 씨. 그냥, 전부로 다니지 마. 그리고, 구태달라고 해서, 어? 다니지도 말고, 네 남편 지키며 잘 살아. 거기 이혼 못 해. 네가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이혼 못 해. 야, 이혼을 와이프가 안 놔준다고 해도 남편이 못 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에 가고 네가 바람 피는 건 사랑이고. 그 네 남편 안 불쌍하니? 병신이니? 그럼 너부터 이혼해. 이 사람도 너 같은 여자 말고 딴 여자 와이프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응? 야, 얼굴만 반반해서 그러고 다니면은 네가 홀린 거야. 정신 차려. 내가 미안한데 이거는 정을 못 봐주겠다. 내가 막 이혼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1억 갖고 와, 그럼. 똑같은 미친년 되고 싶지 않다. 응?
그리고 이런 걸로 무료 점사 보러 다니지 마라, 씨.